오늘은 1년 만에 새로운 증사를 찍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증명사진 찍기 전에 과정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렌즈부터 이건 이번에 오렌즈 신상 글로이 렌즈인데 어제 매장 가니까 원풀 원이더라고요. 저도 시력이 양쪽이 짝짝이어가지고 렌즈 살 때 두 배가 드는데 득템을 했네요. 이렇게 꼈고요. 원래는 블랙 컬러를 구매를 하려다가 제가 오늘 되게 좀 평소랑은 다르게 증명사진을 찍어볼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단발머리로는 증명사진을 중학교 1학년 때 빼고 찍어본 적이 없고 또 이제 웜한 컬러로 한번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꼭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바로 예약을 해갖고 오늘 4시에 촬영을 갑니다. 시작은 바로 벨몬 당근 패드. 지난번에 올영 행사로 되게 통 크게 행사를 했었는데 다들 잘 쟁이셨나요? 근데 지난번에 오프라인도 관련도 많이 문의해 주셨는데 지금 오프라인으로는 확정되진 않았다고 해요. 입점하는 게. 근데 또 언제 될지가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사랑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번에 구매해서 사용해보신 분들도 느꼈겠지만 리뉴얼된 버전이 확실히 더 촉촉한 건 있어요. 이전 버전은 뭔가 쓰면 쓸수록 약간 이 촉촉함이 아쉽긴 했었는데 이번 거는 진짜 완전 만족스럽더라고요. 진짜 촉촉해. 제가 올해에는 완전히 홈케어로만 피부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즘 들어서 뭐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인다, 따로 관리 새롭게 하는 거 있냐 이렇게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꾸준히 추천드렸던 제품들 있죠. 그 제품들 위주로 아직까지 열심히 홈케어 중이고요. 패드도 이미 제가 오래전에 정착을 한 벨라몬스터 당근 패드도 추천을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되게 뿌듯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드는 각질이랑 좁쌀의 효과를 좀 많이 보는데 얘가 또 당근씨 오일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오돌토돌한 피부를 좀 길들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 장 말고 한 통 정도는 꾸준히 사용을 하시고 나면은 좀 피부결이 많이 달라졌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도 행사 중이어가지고 한 장에 100원 정도거든요. 이게 사용을 해보면. 그래서 하루에 100원으로 피부결 케어에 투자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 주변 친구들 보니까 피부가 또 뒤집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또 환절기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또 다 피부에 이 격정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녁에 스팟팩처럼 활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에 올려놓으면은 얘가 좀 되게 진정 효과가 빠른 친구이기 때문에 많이 잠재워줄 수가 있어요. 올영 기획으로 가격은 내리고 또 용량은 올려서 행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난번에 열차 탑승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열차? 열차 꼭 탑승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근 패드를 오랫동안 여러 번 꾸준히 추천을 드리는데 또 우리 구독자 이벤트가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그쵸? 또 센스 있는 우리 브랜드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댓글에다가 구글폼을 남겨둘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뭐 당근 패드 안 써보신 분들은 기대평 남겨주셔도 좋고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은 사용 후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벨몬은 정말 저의 오랜 애착템이기 때문에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또 빠르게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봅시다. 크림은 아직은 요거 레드투레드 센서티브 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마켓 때 사용해보신 분들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좀 여름 크림 느낌이 있죠. 우리 건성분을 썼을 때는. 저는 아직은 요걸로 기초 케어 조금 해주고 있거든요. 또 수분감 잘 느껴져서 메이크업도 좀 잘 먹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가을 겨울에는 다음에 리치한 거를 또 더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건성이라서. 그리고 사실 피부 표현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진은 기본적으로 보정을 해주시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렇다면서 또 프라이머를 쓰고 있어. 사진 찍고 나서 뭐 밥 먹으러 갈 거니까 프라이머를 써주도록 할게요. 프라이머 되게 오랜만에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두 번째 사용. 근데 엄청 막 뛰어나게 모공 잘 잡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피부가 좀 많이 좋으신 편인 분들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프라이머는 베네피트가 좀 많이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쓰고 나니까 또 이제 실키하게 마무리는 되네요. 오늘 쿠션을 좀 고민을 했는데
A솔루션이랑 혁슬리 제품. 혁슬리는 이렇게 제가 요즘에 네오 쿠션이랑 두 쿠션을 되게 잘 써요. 좀 매트한 느낌으로. 근데 이 A솔루션 같은 경우는 되게 건강한 피부 표현이 되는데 이게 또 여드름 진정에 또 효과가 있는 같이 있는 쿠션이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좀 세미 글로시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좀 되게 고민이 되는데. 오늘은 혁슬리 사용을 할게요. 그래도 더 많이 썼던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혁슬리도 진짜 예전부터 많이 추천을 드렸죠. 전 이거 쿠팡에서 세일할 때 좀 많이 쟁여놓는 편인데 이번에는 또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얘는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번 바르면 소량으로도 되게 커버가 잘 되는 애라서 이거 바를 때 좀 소량으로 두드리는 게 중요해요. 피부는 그냥 간단하게 쿠션으로 여러 번 두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파우더는 필수예요. 마스크에서 메이크업 번지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파우더로 꼭꼭꼭꼭 다 눌러줄게요. 또 가을이니까 보송보송한 느낌 살리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제 파우더 브러쉬 궁금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그냥 필리민이에요. 울령에서 사는 거. 필리민이가 예전보다 이 브러쉬 질이 갈수록 좋아져가지고 가격 대비 이것도 아주 훌륭해요.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따가운 것도 정말 안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파우더하고 오늘 영상 엄청 길어지겠다. 제가 픽서 쓰는 거 진짜 드물죠, 여러분. 이거 괜찮네요. 확실히 아이고 픽서 쓰니까는 베이스 번지는 게 다르더라. 이게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 결이 좀 달라. 이 루나 픽서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 오늘 제가 가는 사진관이 되게 부드럽게 사진을 찍어줘요. 제가 증명사진은 거의 제가 찍었던 게 되게 좀 시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시크, 모던 이런 느낌으로 찍었다면 오늘 가는 곳은 정말 부드러운 햇살같이 이렇게 사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도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톤을 완전히 바꿔서 가볼게요. 지금 사용하는 브로우는 페리페라 브로우고 헤어톤보다도 밝은 눈썹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상이 조금 더 부드럽게 나와요. 꼬리를 좀 내려서 그릴게요. 이렇게 틀을 조금 잡아놓고 오랜만에 꺼내든 클리오 브로우 픽서. 픽서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알레커. 컬러 잡아주는 거는 이 클리오만 한 게 없다. 항상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걸로 컬러를 밝혀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좀 털도 가지런하게 방향 정리해주고 앞머리 뽕은 더 심하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루프는 지금 풀어놓고요. 오늘은 이거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웜톤 분들은 이번 가을에는 이거 사야 될 것 같던데? 이거를 깔도록 할게요. 이 스튜디오가 약간 옐로우빛을 되게 예쁘게 살려주는 곳이어가지고 이 컬러감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찍어보면서 느낀 건데 컬러감은 살짝 좀 진하게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 조명 때문에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진해도 괜찮아. 이 색깔, 얘는 좀 붉은기가 살짝 들어가 있죠? 이걸로 언더랑 이렇게 음영. 그리고 진한 색깔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오늘은 아이라인 대신에 섀도우로만 하고 갈게요. 너무 길지 않고 꼬리에 살짝 그냥 기장 이 정도만 늘린다는 생각으로 아이라인은 생략한 대신에 오랜만에 속눈썹을 붙여볼 거예요. 제가 등사 찍을 때 속눈썹을 붙이고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찍으면 또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붙이기 전에 약간 뷰러로 적당히 컬링을 같이 넣어 놓을게요.
이거는 깜빡 속눈썹이라고 샵에서도 쓰는 속눈썹이고 제가 오늘 선택한 거는 9mm고 브라운 컬러입니다. 보면 이렇게 다 잘라져서 세밀하게 나왔어요. 제 예전에 메이크업 학원 다닐 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갖고 썼는데 이렇게 다 잘라져서 나왔습니다. 저는 워낙에 속눈썹이 길이가 좀 짧으니까 구매한 것도 짧은 거를 구매를 했어요. 기신 분들은 좀 비슷한 기장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 제가 또 속눈썹 붙일 땐 말이 없는데 오랜만이라서 더 말이 없을 거예요. 지금 풀이 다 안 마르기는 했는데 눈썹 자체는 뭔가 엄청 티나게 붙여진 것도 아니고 정말 제 눈썹처럼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쵸? 그리고 길이감도 막 길고 어색한 건 아닌데 그래서 별로 티가 안 나나 했더니 또 이렇게 보니까는 꽤 나네? 이거 속눈썹 여기거 되게 괜찮다. 처음에 붙일 때는 너무 가닥가닥이라 감이 좀 안 잡혔는데 막상 붙이고 나니까 얘가 괜찮다. 눈도 하나도 안 불편해요, 여러분. 뭐, 세상에 왜 이렇게 가볍냐? 이거 빨리 풀 마르는 거 기다리는 동안 반대쪽도 빨리 붙이고 올게요. 둘 다 붙였는데 티가 진짜 안 나죠? 여기에다 브라운 마스카라로 이렇게 컬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브라운 속눈썹이라서 일부러 브라운 마스카라를 꺼냈어요. 속눈썹 진짜 가볍고 티가 너무 안 나가지고 손에만 좀 익으면 데일리로 붙이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네. 오. 그리고 글루를 검정 색깔 글루를 쓰시면은 더 자연스럽게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아이라인 한 것처럼 좀 또렷하게. 오늘 블러셔는 이거 휘. 제가 원래 쿨톤 컬러 엄청 좋아할 때 여기 걸 썼었는데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린 적은 없더라고요. 오늘은 좀 옐로우한 느낌으로 할 거라 이 컬러를 꺼냈어요. 비포 블러싱. 제 얼굴에 발색하면 훨씬 더 약간 노래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블러셔는 이렇게 볼 바깥쪽 위주로 일단 올릴게요. 어때요? 컬러감이 저한테는 좀 덥게 올라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죠?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오렌지 따뜻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요. 오늘 립 바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스톤브릭 워터베일 틴트고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건데 이거 틴트 제가 너무 잘 써가지고 먼저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쓴 색깔은 피치 퍼즈라는 색이에요. 웜톤분들 베이스 립으로 쓰기 너무 괜찮죠? 이게 밀착력이랑 발림성이랑 마무리감이 진짜 엄청나게 좋거든요? 제가 요즘 완전 빠져 사는 틴트인데 이렇게 한 톤만 올려도 이쁘고 다 스며들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입술 위에 부분만 브러쉬로 잠깐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인데 컬러감이 제가 진짜 요즘 너무 좋아하는 컬러감이에요. 이제 머리를 하고 갈 거거든요. 아, 묶을지 풀고 고데기를 할지가 되게 고민이 되네. 약간 머리에 맞춰서 옷을 입으려고 하거든요. 묶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푸는 것도 네, 단발 기록할 거니까 풀고 고데기를 하도록 할게요. 머리는 귀 뒤로 넘기고 찍을 거기 때문에 여기 구렛나루 부분 쪽을 가장 신경 써서 들어가면 되고 아 요즘에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머리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볼륨 한 번 들어갔다가 여기 한 번 밑에 뻗치게 이렇게 귀 넘기면은 이런 정도 나오게 했고 제가 오늘 증사 찍는 것 자체가 평소랑은 좀 다른 모습으로 기록을 해보고 싶어서 찍는 거라서 이렇게 니트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너무 더워 근데 증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표정 연습은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이빨 살짝 보이게 이렇게 웃는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러분 증사를 찍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